우리는 여기 저 페리 티켓 파는 저 사무실, 선박 회사 사무실에 세 번째 지금 오고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우리 차가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다리고 그 소식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그 알려주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190cm 이하로만 갈수 있다. 2m 이하. 그 여자는 정확하게 190이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다르 랭게 쪽으로 가면, 차 앞. 반다르 랭게 쪽으로 가면 차하고 사람하고 따로 갈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하고 지금 지금 상황이 왜안 그러려면 그 가려면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붙으려고 지금 대립 중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미국까지 개입하면 뭐 호르무즈를 막는다고 지금 오늘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보복할 이스라엘에 거고. 보복을 해야 되고, 그게 조절은 하겠지만 확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확전된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를 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인도로 가는 배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는 거는 어떻게 간다 하지만 나올 때도 문제가 될것 그러니까. 같고 기름도 많이 오를 거고 기름값도 그러면 배값도 많이 오를 거고 이런저런 문제로 아예 그냥 포기하고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 거기에 가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첫째, 또두 번째 문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게 우리가 계획을 4월 달에 세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 중동은 더 덥거든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날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비자를 연장하고 인도 비자 받고 해서 파키스탄 국경, 육로 국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때 예. 또왜 전쟁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기 차가, 우리 차를 가지고 갈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우리가 알고 왔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 배가 작아서 하루에 세 대만 실을 수 있고, 그 차의 높이가 2미터 2미터입니다. 근데 미만이고 그쪽에서는 19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2미터까지는 겨우 싣는 것 같아요. 우리는 220이기 때문에 차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뭐 사람이 알아보고 한게 결론이 이제 나왔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해시마트하고 로야의 친구까지 여기서 동원돼 갖고 지금 다 동원되고. 알아봤거든요. 검색해보고 통화해보고 우리는 지금 통화가 안 되잖아요. 잘 그런데 이 현지인들이 여기서 지금 반다르 아바스에 있는 현지인도 좀 통화를 다 해본 것 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여행사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그게 190cm 이하로만 실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노선이 다 지금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다른 노선은 없습니다, 지금. 배로 차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노선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 뭐 차가 우선 높아서 안 되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 있던 노선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있던 노선들도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이스라엘과 저기 이란이 지금 전쟁이 지금 뭐 다시 또 맞붙으면 임박해진 것 같아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막는다라는 우리 한국 뉴스를 봤어요 또 오늘을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날씨가 또 덥고 중동이 지금 그러게. 그래서 이래저래 어차피 가지 말라는 소리 같아. 우리가 지금 사우디 비자는 남들은 뭐두번세번더 거절해야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한 번만에 됐는데 사우디 비자도 날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게. 사우디 비자 어렵게 냈는데 한 번만에 됐는데 뭐 우리는 1인당 17만 원씩 해가지고 34만 원 들었는데 그 난리가 생겼네. 해시마트 동생 호세인 호세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서류를 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한번 체크를 하러 가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 교체됐어. 마슈드 친구 마슈드와 마슈드 와이프가 하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얘기해줬고 그다음에 동생이 지금 나섰습니다. 이게 또뭐 조금 편법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서 한번 더 체크해보고. 아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런 데입니다. 이게 선박 여기 관리하는 데입니다. 항만 관리하는 데입니다. 저쪽 아마 저기 안쪽에서 우리가 배를 타게 될 거야. 타면 저쪽에? 저 오른쪽이 군사지역이고 군사지역 좀 넘어서 저기 사는 아 여기가 터미널 같습니다. 배 타는 터미널 같습니다. 저 앞에 저 배인 것 같은데 이란 에미레이트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저 배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호세인이 우리 차가 가능한지 알아보러 갔습니다. 아 저쪽에서 서류를 막 하고 다시 이리 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표를 살 것 같아요. 뭐가 되는 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금 차에 대한 걸 지금 작성하고 서류를 차 서류를 작성하고 아마 세관 통과하는 절차 같아요. 이제 세관 절차 하고 배 실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저 친구가 계속 뛰어다니면서 정말 고생 많은데 우리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고 이제 에이전트 아니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에이전트는 아닌데 진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미안해요. 적극적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여기가 이제 배 타는데 이리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치? 우리는 이제 차도 없이 지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 근데 지금 아침 일찍도 아니잖아. 그렇게 급해졌어. 지금 선적하는 데 갔습니다. 배 타는 데 갔습니다. 와 지금 진짜 이게 되는 것 같아. 안 된다는 차가 지금 되고 있어.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막 밀어붙이기 하는 건지 정말 아무튼 세관에서도 통과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통과했거든. 이제 배 타는 데까지 왔어. 배만 타면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러게 어쨌든 간에 오늘 티어리코 월요일 나가는 거면 뭐 배만 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차피 이게 서류가 다 진정이 됐으면 태워주는 거 아니야. 그 태워주지. 그런데 빨리 안 하면 이제 뭐 문제가 있는가 봐. 빨리 그걸 해야 되는 그게 있는가 봐. 이렇게 막 서둘러 가지고 막 뛰라고 급하다고 뛰래. 얘가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뛰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럼 2시 안에는 해야 되는 건가? 지금 2시 됐는데 오늘 여기 터미널에 와가지고 여기가 터미널입니다. 여기가 승객들이 타는 터미널인데 저 배 같아요. 저 배 같은데 아 참 배는 선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승객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승객표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차를 빼와야 되는 또 엄청난 또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가지러 가기는 갔는데 복잡합니다. 이 거꾸로 또 취소를 하려니까 아마 오늘은 못하고 내일 저 이 취소 과정을 또 다시 다 거쳐야 끝날 것 같아요. 괜히 뭐 도움 주려다가 서로가 엄청난 지금 피곤한 일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피곤했고 여기 도움을 주던 후세인도 자기 시간 하루 종일 내가지고 땀 뻑뻑 흘리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결국은 이 일을 뭐 많이 키워놨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또 되돌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큰 배가 저래 있는데 왜 묻는 사람마다 배가 작은 배밖에 없다고 차 세 대밖에 못 실는다고 190cm 이하로만 실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배는 보니까 승객하고 차하고 같이 실을 나른 배 같아요. 딱 보니까 여기 또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저 투 트래블 에이전시 전화번호가 있네요. 이렇게 줍니다. 저 경비가
이란에서 제일 오래 머물고 가장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 도시가 반다라버스입니다. 또 왔습니다. 또 동네, 우리 동네. 전에 일주일 머물렀는데 또 왔습니다. 참 뭐 반다라버스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네요. 그런데 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하나도 좋은 일이 없어 반다라버스에서. 아유 참 밤 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활기가 많습니다. 낮과 밤이 너무 달라. 낮에 되면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조용한데. 여기도 또 센터가 있네. 그제. 여기 먹고 있었네 이렇게. 그러네. 그러게 이런 거 먹었고 그냥 맛도 없는 햄버거를. 뭐 이것도 예전에 맛은 없기는 없겠다. 이걸. 야, 진짜 화려하다. 계속 봐봐. 그치? 진짜 화려하다. 얘 치고 된 팔찍을 이런 게네. 아까 그 이렇게. 10개 했더라, 10개. 10개. 세워봤거든요, 그때 했을 때. 얼마나, 얼마나 부러웠어. 채워볼까, 자냐? 몇 개인가 채워볼까. 이 옷은 멋있네. 그러니까, 이거 시간처럼 내가 시원한 거잖아. 어디서 샀는 건 물 봐. 타입으로 붙고 이제 시원하게, 편하게 이렇게. 멋있잖아. 우리는 이 호텔에서 어제 잘 잤습니다. 오늘 이제 또 차 찾으려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식사, 아침 식사합니다. 아침 식사도 잘 하고, 식사도 괜찮았습니다. 죽도 나오고. 또 깔끔한. 호세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호세인 기다려가지고. 그거 받았어요. 뭐? 여권. 아, 여권, 여권. 나 패스포트. 아, 지금 후세인이 주유를 하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은 보니까 일반 휘발유가 1,500입니다. 저 경유의 5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어제 했던 작업을 거꾸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 선박회사로 지금 왔습니다. 오늘 우리 차를 다시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비자를 연장하려고 사무실에 들렀고 그 다음에 인도 영사관에 또 들러봤습니다. 인도 영사관이 일요일이라고 오늘은 휴무고 이러한 비자 내일 오라고 합니다. 연장도 아마 시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저께 위치는 확인하고 내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찍어놨어. 후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집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행히 저 차를 찾았습니다. 우리 차를. 우리 차 때문에 사실은 그 서류가 뭐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이제 비자만 연장하고 받고 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took us a while to get here.